네, 시작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직무수행평가상의 오류도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자, 최근에 문제는 혼용과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17년도 지방, 18년도 서울에 나왔지만 그 나머지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머스트입니다. 자, 후각효과 이퀄 현역효과 이퀄 할로 이펙트, 각가지 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후강, 그쵸? 뒤에서 빛이 자꾸 환하게 빛난대요. 자, 뭐냐면, 자, 평정자, 구성원을 평가하려고 봤더니, 그, 너무 긍정적인 게 너무나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평가 요소도 높게 평가받는 거를 후각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호사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스 코리아다 그러면 키 1m 70은 넘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이목구비는 되게 예쁘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호하는 간호와 미스 코리아가 간호하는 간호는, 그쵸, 누가 더 좋을 거라고 환자들은 생각할까요? 일단, 그쵸, 예쁜 간호사가 훨씬 더 간호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후각효과예요. 근데 후각효과는 앞뒤에 논리적인 관계 요소는 전혀 없어요. 이쁘다고 간호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후각효과. 자, 그래서 예쁘다, 일 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으면 일도 잘할 것이다. 전혀 앞뒤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진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제가 전지현 씨를 좋아하는데, 전지현 씨를 우연히 봤어요. 멀리서도 보는데, 어우, 진짜. 너무 튀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 가수면서 배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시대 때. 근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길가에서. 이러는데 쑥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너무 틀리고, 하다못해 무슨 개그맨도 봤어요. 40대 개그맨. 또 부산에 놀러 갔다가 바로 지나쳐요. 근데 뭐예요? 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 왜 TV에서 맨날 봤으니까. 아,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순간 당황하는데 내가 너무나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간호사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일 잘할 것이다 라는 건 후각효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인상에 기초해서 한 요소가 너무 특출하면 다른 요소도 높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 예쁘면 일 잘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음 혼효과는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주는 거죠. 긍정적인 요소를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만 너무 강조돼서 이 사람이 한 80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70점 정도로 더 낮게 부정적인 걸로 판단하는 거. 그렇죠? 특히 수간호사가 관리자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약간 평가가 낮게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화 경향은 모두 중간치에 주는 거고, 관대화 경향은 모두 좋은 쪽에다 주는 거죠. 시간적인 오류는 이꼴 근시 오류라고 그러는데, 평가 직전의 일들이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간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1월부터